안녕하세요. 사이버스쿨의 오프 선생이에요. 자, 오늘은 부등식의 영역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봅시다. 자, 부등식의 영역. 부등식은 이렇게 크고 작은 거, 이런 거 표현하는 거죠. 이코르 된 거, 요건 우리가 등식이라고 합니다. 등식. 등은 같다 이런 뜻이고, 식은 식이지. 그러니까 같은 식이다. 요거는 같은 게 아니죠. 그래서 부, 아니다. 등식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부등식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부등식의 영역을 그래프에서 그리려면 이렇게 먼저 그래프를 그린 후에 한 점, 예를 들면 0,0을 넣어가지고 만족하는 부분을 체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y는 x 플러스 1보다 크다. 자, 이런 게 나왔어. 그러면 y 콜 x 플러스 1부터 생각해 봅시다. 자, y 콜 x 플러스 1이란 건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건 직선의 식이 되죠?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게 y 콜 x 플러스 1이야. 여기 1 지나가고 여기 빼기 1 지나가죠? 자,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직선 위에 있는 점들은 바로 요 식을, 요 방정식을 만족하니까 요거의 그래프가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요건 무슨 뜻이냐면 x 플러스 1보다 y가 크다 이렇게 된 거야. 자, 그러면 그냥 먼저 개념적으로 한번 따져볼게요. 자, 보세요. 여기 x가 지금 빼기 1이지. 그지? 그러면은 여기 y는 x 플러스 1이 이 직선인데 이거보다 크라 그랬으니까 요 위에 있는 얘를 얘기하는 거야. 여기 있는 애들은 다 되는 거야. 얘보다 크니까 위쪽에 있으니까. 예? 그다음에 이 라인이 지금 이코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걸 이코르다 제로 하면은 제로를 기준으로 위쪽은 플러스가 되고요. 아래쪽은 마이너스가 되죠. 마이너스는 모자라는 부분이고 위쪽은 넘치는 부분 더큰 거. 0보다 큰 거, 이건 0보다 작은 거. 그래서 우리가 X축, Y축이라고 해서 약속을 할때 위로 갈수록 커지는 거야, 크다. 아래로 갈수록 작아지는 거죠, 작아진다.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여기가 이코르등 이 라인이 같단 뜻이야. 근데 그거보다 큰 쪽, 이거 봐, 크다 그랬잖아, 그지? 이렇게 돼야 돼.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이 다 맞는 거거든? 여기 있는 것들이 다 맞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인데, 아, 이런 생각이 안 난다. 난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애들이 있어. 그러면 이렇게 하라는 얘기겠죠. 자, 이 점이 뭐냐면 이거 0,0인 건다 알죠? X도 0, Y도 0이지. 이거를 이 식에다가 대입하란 말이야. 넣어보라는 거야.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는 거야. 자, 요거는 무슨 뜻이야? X0, Y0이란 뜻이죠? 자, 그럼 X에도 0을 넣고 Y에도 0을 넣는 거야. 여기다 집어넣어 보자. Y에 6 넣고 X에 0을 넣었어. 그러면 자, 0하고 1 더한 거하고 0하고 지금 이렇게 돼 있죠? 크다 돼 있는데. 이게 말이 되니? 앞에 거는 0이고 뒤에 여기는 합친 게1 아니야. 그지? 0 더하기 1이니까. 자, 이렇게 되니까 0이 1보다 크다. 0이 1보다 크다. 말이 돼안 돼? 말이 안 되죠, 이게. 성립하지 않는다. 유식한 말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성립하지 않는다는 건 0,0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이게 안 되면 어느 부분이야? 바로 이 부분이라는 거죠. 자, 여기 한번 보세요. 경계가 이렇게 있어. 자, 경계. 경계를 기준으로 둘 중에 한 군데 우리 집이 있어. 그럼 여기가 A가 있고 여기 B가 있어. 자, 누가 우리 집이냐? 누가 물어봤어. 그랬을 때 내가 힌트를 준 거야. 어떤 사람이 누가, 어디가 니네 집이니? 그랬을 때 A가 우리 집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 집 아닙니다. 이렇게 내가 얘기했다.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가 답이야? 우리 집은 B가 되는 거지. A가 우리 집 아니라 그랬으면 B가 우리 집인 거 아니야? 둘 중에 하나가 우리 집이라고 했을 때. 그래서 경계로 이렇게 나눴다는 건요. 이쪽 편하고 저쪽 편두 팀이 나눠져 있는 거야. 요건 경계고. 그래서 이쪽이 아니면 저쪽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A가 우리 집 아니다. 그러면 당연히 B가 우리 집이죠. 그럼 여기 보세요. 제로제로가 성립하지 않는다. 왜 기침이 자꾸 나오냐, 이거? 그러면 어디가 성립하는 거야? 이쪽이 아니, 이쪽이 성립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거보다 크다 그러면 위쪽인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애들은 이렇게 점을 넣어가지고 테스트를 하라는 얘기죠. 이제 복잡해지면은 헷갈릴 때가 있거든? 그때는, 제로제로가 좋아. 물론 여기 있는 1,0 좋지만 이거 복잡하잖아. 이거 숫자 계산하기가. 제로제로가 제일 만만하지, 계산하기가.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와갖고 연립부등식이 와갖고 연립은 이런 게 그래프가 2개 이상 있어갖고 부등식이 2개 이상 있는 거야. 어이씨, 잠깐. 왜 이렇게 기침이 나냐, 이거? 물한잔 마시고 하자, 물한 잔. 야, 이거 왜 기침이 나지? 응. 조금 전에 아침을 먹었거든?
잘 먹었는데 밥 다 먹고 사과도 하나 딱 깎아 먹고 잘 먹었는데 왜 이렇게 잘 먹고 왜 이렇게 자꾸 기침이 나냐 이건. 자 이거 보자. Y는 조금 전에 했던 X 플러스 1 이거하고 연립이니까 두 개가 있는 거야. 이번에 Y는 작다 하고요. X제곱 빼기 1 이런 게 나온 거야. 자 그리고 겹치는 부분을 찾아라. 자 이거 두 개 다 만족하는 부분이 어디냐 그러면요. 일단 이거 먼저 그림을 그립시다. 항상 그림 그릴 때는요. 이거부터 그려야 돼. 그럼 저 조그만 거 그려보면 여기다 이게 바로 이거 되죠 이거. 요건 요거죠. 요거는 그림 그리면 어떻게 되냐. 요거는 X제곱 밑으로 한 칸 갔으니까 요런 모양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프 모양을 총알같이 알아야 돼. 자 여기다 그려보면 1 여기 빼기 1이죠. 이러면서 이게 Y콜 X 플러스 1이야. 자 그런데 일단 이거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조금 전에 했지 바로 이 부분이지 이 부분. 점 찍는 거 재밌다 이거. 따따따따따따. 자 그 다음에 이번 연놈 그래프 그린다. 자 연놈 그리게 되면 연놈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씩 올라가죠. 그래갖고 어디를 지나면 여기 1, 빼기를 지나간다. 1도 지나가고 시계 위로 씩 이렇게 올라가. 이쪽도 그림 좀 더 길게 그려주자. 자 요게 바로 뭐냐. Y는 X제곱 빼기 1. 이 이퀄이거든. 자 그러면 이거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지금 요 미친 거 벌써 눈치챘지. 근데 눈치 못 챈 애들을 위해서 모르겠으면 영영 한번 넣어봅시다. 자 여기 제로 집어넣어봐. 제로는 작다 제로 제곱 빼기 1. 제로 이렇게 어? 제로가 빼기 1보다 작다. 그러니까 0,0이 만족하지 않죠. 이놈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린 지금 빨간색만 본다. 이제 빨간색만 보면 이 부분은 들어가면 안 돼. 그지? 이게 경계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커브가. 그러면 요쪽 요쪽은 다 되는 거예요. 요쪽 띠띠띠띠띠띠띠 다 된다. 여기도 좀 위로도 올라가자. 띠띠띠띠띠띠 이게 X도 요 직선도 요 위에까지 다 해줄게. 지금 좀 넓어진대. 어? 싸움은 범위가 넓어지고 있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두 개 다 맞아야 되니까 공통 겹친 대로 해줘야 돼. 어디야? 여긴 겹쳤지? 파란 점 빨간 점 다 찍혔잖아. 여기 되는 거죠. 여기는 안 되네. 파란 점이 없죠? 여기는 뭐 안 되고 뭐 아무것도 없잖아. 파란 거만 있어 안 돼. 자 여기 보니까 빨간 거 파란 거 다 있죠. 여기도 되네. 그렇죠? 그래서 바로 요 부분은 바로 요 부분이 되겠죠. 그렇죠? 요 부분. 그 대신에 여기 이제 이코르가 없는 경우는 여기서 여러분이 꼭 써줄 때 나중에 경계는 불포함. 즉 경계는 빠진다 이런 뜻이죠. 원래는 경계는 이렇게 점선으로 긋는, 실선으로 긋는 게 아니고 점선으로 그어야 돼요. 안 빠지는 경우는. 근데 실선으로 그었다 그러면 경계는 불포함이다 써주면 됩니다. 이거는. 근데 점선으로 찍으면은 이건 원래 포함 안 되니까 안 써줘도 괜찮고. 자, 그래서 요 두 부분에 겹치는 것이 요거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해주면 돼. 그래서 각각 그려가지고 겹치는 부분 해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부등식에서 최대 최소값 문제 나오거든? 그러면 구하려는 식을 요렇게, 그죠? K라고 놓고 해당 영역에서 K값의 범위를 구해라. 뭐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이런 것도 실제 이제 문제로 풀어보면 되지만, 우리가 편의상. 자,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갖고 설명해 줄게요. 자, 간단한 예를 한번 봅시다. 자, 이런 문제가 있어. Y는 X 플러스 1보다 작거 나갔다. 그 다음에 X는 0보다 작거 나갔다. 그 다음에 Y는 0보다 커 나갔다. 자, 요런 조건을 주었어. 요런 조건을 주고, 1대. 자, 이거 1대. X 플러스 Y. 이렇게. X 플러스 Y의 최대 값이 얼마냐? 또, 최소 값은 얼마냐? 이걸 물어본 거야. 최대 값은 얼마냐? 최소 값은 얼마냐? 자, 그러면 일단 이 범위부터 해야 되는데요. 자, 이거 그래프부터 그려봅시다. 이렇게 그리면 이게 바로 y 콜 x 플러스 1인데, 작다 그랬으니까 밑에 부분이죠? 자, 밑에 부분이야, 이게. 자, 이 부분인데, 그 다음에 x는 0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x가 0보다 작은 건 어느 쪽이야? 이걸 기준으로 이쪽이죠? 그러니까 일단 요쪽은 다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건 다 되는 거예요. 다 돼. 얘들은 다 탈락이야. 근데 y는 0보다 크다. 자, 이건 까만색으로 한번 해볼까? 자, y가 0보다 크다 그러면 바로 x축을 기준으로 있지. x축? 목이 이렇게 헷갈리네, 이거.
너무 아침에 일찍 강의를 만들어서 그런가 목이 덜 풀렸어 지금. 자 이거에서요. 야 위쪽. 이거는 아래쪽이죠. 0보다 크면 위쪽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위쪽을 얘기하는 거죠. 위쪽. 그러니까 요 밑엔 탈락. 그러면 그 세 개가 다 만족하는 부분은 바로 여기가 됩니다. 바로 요 부분이야 요 부분. 그 다음에 여기는 1이고요. 여기는 빼기 1이야. 여긴 0이고 그죠? 이거는 y 코로 x 플러스 1 할 때 여기 보면 y 절편이 1이잖아 그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y에다 0 넣고 계산하면 x는 빼기 1 나오지 이렇게. 그러니까 해당된 부분이 바로 요 부분이야. 이걸 먼저 찾아야 돼. 그리고 x 더하기 y 값을 이제 계산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x 더하기 y를 뭐라고 넣는다? 이 파란색이 이건 잘 안 나오네. 이걸 k로 놓아. 이거 k로 있지. k로 놔라. 자, 그럼 이걸 갖고 우리가 y는 이 파란색도 왜 잘 안 나와? y는 요 밑에 요걸 좀 깔아 봅시다. 지금 여기 나무하고 너무 딱 붙어 가지고 잘 안 될 때가 있더라고. 좀 푹신푹신해 줘야 돼. y는 이거 넘기면 빼기 x 더하기 k 이렇게 되죠? 어? 이 새끼 이거 뭐 버려. 아우 짜증난다 이거. 잘 안 나오면 사람 성질 나요. 이렇게 그제. 자, 요거야. 자, 이 그래프를 우리가 그린다. 자, 빼기 x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자, 빼기 x란 건 이렇게 가는 거 알죠? 자, 이렇게 가는 거 이렇게. 이쪽으로 가는 거거든. 그다음에 k는 모르니까 요런 게 다 y 절편이 다 k가 되는 거야. k. 그제? 자, 그러면 여기서 해 본다. 일단 얘는 안 돼. 왜냐? 바로 요 부분하고 안 만났으니까. 그러면 이 부분하고 만나는 것 중에 가장 위에 게 이거지? 요거 그죠? 자, 요거 식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x하고 플러스 1이 되겠죠. 왜? 여기 지금 1, 여기 절편이 1이니까 이거 지나가죠. 자, 그 다음에 또 얘도 된다 뭐 이런 것도 다 돼. 근데 가장 밑에 지나가는 거는 빨간색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바로 요거죠? 요겁니다, 요거. 요거는 y equal 빼기 x하고 어디 지나가냐면 여기가 지금 빼기 1인데 이거 기울기가 빼기 1짜리니까 1, 1 가는 거죠. 그러니까 빼기 1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y 절편이 빼기 1. 여기야. 자, 그러면 여기를 지나가는 기울기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건 다 평행으로 가야 돼. 그러면 거기서 맞는 건 바로 요 부분이죠. 요 부분이야. 그래서 제일 큰 게 이거고 제일 작은 게 제일 밑에 선이 이거예요. 이거. 그럼 아까 얘기했듯이 여기 봐. 누가 k니? 요 뒤에 붙은 요 놈이 K죠, 그죠? 요게 K란 말이야, K. 요 K죠, 그죠? 그러면 K는 지금 어디서부터? 제일 큰 게 1이고요. 제일 작은 게 빼기 1이죠? 빼기 1. 요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면 아까 내가 얘기했지? X 플러스 Y의 최대치였을 때 X 플러스 Y가 바로 K, K 자체가 X 플러스 Y잖아. 그러니까 이놈이 그대로 X 플러스 Y라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X 플러스 Y가 제일 크면 1, 제일 작은 뭐야? 빼기 1이죠? 따라서 최대값은 얼마? 1이 되겠고요. 최소값은 얼마? 빼기 1이 되겠죠. 그래서 x 플러스 y의 최대는 1, 최소는 빼기 1.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당되는 영역을 먼저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k로 놓고 그림을 그려갖고 풀면 됩니다. 자, 이번엔 이제 뒤에 문제들 또 있으니까 그때 한번 살짝 살펴보도록 하고요. 자, 계속 한번 봅시다. 자, 이제 문제로 들어가서 한번 보자. 자, 아래 부등식의 영역을 그리세요. 그랬어요. 자, 요거. 3x 빼기 y는 6보다 크다. 그럼 y 콜 x로 우리가 그림 그려갖고 이해하는 게 빠르니까 그렇게 해보자. y 이렇게. 그럼 넘어간 빼기 3x 더하기 6 되죠? 이게 빼기니까 y로 빼기를 곱하는 순간, 빼기를 곱하는 순간 방향은 바뀌죠? 여기 빼기를 곱하면 3x 되고요. 여기 빼기 곱하면 빼기 6 되네. 요거는 y 콜 3x 빼기 6. 이 그래프. 자. 자, 물 한 잔 더 먹어야 되겠다, 아무래도. 왜 이러냐? 자. 감기가 들려나? 이렇게. 목 컨디션이, 크게 지금, 좋습니다. 자, 이거 빼기 6이니까, 여기. 목소리를 좀 작게 할게. 빼기 6. 그 다음 3이니까 요렇게 해서 그죠? 한 칸에 세 칸 가는 꼴이죠. 한 칸에 세 칸. 요런 식으로 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가면 되겠죠. 이렇게. 요 점은 어디냐 찾아주려면
y 0을 넣고 풀면 됐죠. 0은 계산해 볼까? 이거 뭐 간단히 나오니까 그죠? 3x는 6이 되고요. x는 2. 여기가 2가 된다. 자, 이게 바로 뭐다? y 골 3x 빼기 6이다. 근데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거는 3x 빼기 6보다 작은 부분이죠? 그럼 요 아랫부분을 해주면 되겠죠? 간단히 끝났네요. 이거 잘 모르겠는 애들은 또 0, 0 놓고 한번 해보세요. 여기 0 넣으면 0. 여기 0 넣으면 빼기 6 나오지. 0이 빼기 6보다 작다.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안 돼. 얘가 안 된다는 건 이쪽이 된다는 거지. 근데 앞으로는 이게 꼭 0, 0 안 넣고 그냥 바로 이거 보고 밑에 부분을 바로 찾을 줄 알아야 돼요. 크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그 다음 문제로 가보자. 아, 이놈은 생긴 게 1이잖아. 그러니까 쉽게는 x제곱하고 빼기 x 이렇게 먼저 쓰고요. y제곱 더하기 4y 에서 요 배열을 살짝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요 4. 지금 목소리 톤이 아까보다 좀 달라졌죠? 목을 약간 누르면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기침이 들라네. 그래서 내가 이제 목을 약간 누르면서 말을 하는데요. 좀 굵게 나오지, 아까보다는. 근데 원래 내 목소리가 아니니까 내가 듣기도 좀 재수없는데, 이해해 주세요. 자, 그러면 요걸 x제곱 빼기 2x 하고요. 이게 하나 더 해줘. 그러면 요 식기는 y제곱 더하기 4y 하고. 여기 뭘 더 해주냐면, 4의 반이 2라고 써봐. 그럼 요거 제곱이 4지. 그지? 이거 2의 제곱. 일단 2의 제곱을 했을게. 자, 요걸 더 해주는 거야. 그러면, 오른쪽에 4가 있었는데, 잘 봐. 왼쪽에 1 하나 더 했지? 요 식기. 4 더 했지? 그니까 얘도 똑같이 1하고 4 똑같이 해줘야 돼. 안 그러면 내가 섭섭해서 울죠? 똑같이 해줘야 돼. 양쪽은 항상 공평하게. 누구나 존중을 해줘야 됩니다. 자, 요건 뭐야? x 빼기 1의 완전제곱꼴 이렇게 되고요. 요 식기는 y 더하기 2만 써야지. 또 얼떨결에 4 쓰면 큰일 난다. 제곱. 요건 뭐야? 4에 4 더하고 이러니까 9가 되죠? 자, 9라는 건 3의 제곱을 얘기하죠? 즉, 반지름이 3이라는 거죠. 나왔네. 중심이 뭐야? 중심이 1, 빼기. 빼기를 그러면 안 돼요. 빼기 빼고 여기 있는 것만 하는 거야. 요거 반대로 써준 거야. 반대로 써준다 생각해. 반지름은 얼마? 그렇죠. 3. 이런 원이 됩니다. 원. 자, 그럼 우리 가볍게 원 한번 그려볼까요? 어디다 그릴까? 그냥 밑에다 그리자, 밑에다. 자. 중심이 1 하고요. 하나, 둘, 빼기. 자, 반지름이 3이니까 여기까지 올라오네, 그죠? 그 다음에 시키는 여기까지 내려가고. 오이씨, 이거 원이 꽤 큰데, 이거? 이렇게. 자, 이렇게. 중심은 1, 빼기이고요. 반지름은 3이 된다. 자, 이런 원인데. 지금 문제가 봐봐. 뭐야? 작다 그랬지, 그지? 반지름보다 작어, 얘들이. 반지름보다 작으니까 요 안쪽에 있는 애들이 되는 거죠. 안쪽에 있는 애들. 그죠? 안쪽에 있는 애들이 되는 거야. 헷갈리면 여기 있죠. 요 식기. 중심 있지. 중심을 여기다 집어넣어. 1, 빼기. 1, 빼기지면 0이 되지. 그지? 0은 9보다 작다. 만족하죠? 그러니까 중심을 집어넣으니까 맞지. 그러니까 이 안쪽이 되는 거야. 중심을 집어넣는데 만족하지 않으면 바깥쪽이 되는 거고. 자,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거는 여기 이코르가 없이 그냥 작다니까 경계선은 어떻게 돼? 경계선은 불포함. 그러니까 경계선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 하나 써줘야 되겠죠? 위에서 여기서도 안 써줬네 아까. 경계선. 저는 뭐 불포함보단 제외가 좋아요. 제외 좋아. 경계선 제외. 경계선 빠짐. 뭐 이것도 괜찮아. 뭐 여러분 쓰고 싶은 대로 쓰세요. 자, 그 다음으로 가볼까요? 자, 문제 3번. 아, 여기도 요 놈을 먼저 우리가 모양을 한번 고쳐보자. 위에 거 넣어있지. 빼기 5y 이렇게 하고요. 자, x절로 홀라당 넘어가고 쉽게 넘어가니까 빼기 x 더하기 1 되죠. 자, 그 다음에 y하고 빼기 5로 나눠주면요. 빼기로 나눴기 때문에 부등호 방향이 바뀌고 요거는 빼기 5로 나누면 빼기 바뀌니까 5분의 1 x 이렇게 되죠. 요 식은 빼기 5로 나누니까 빼기 5분의 1 이렇게 되네. 그렇죠? 자, 그래서 위의 식은 이렇게 바뀌었고. 자, 두 번째 식. 4y 이렇게 하고요. 4y 기준으로. 이 식이 다 넘겨. 빼기 2x 되고요. 자, 넘어간 빼기인데 원래 6이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니까 더하기 4가 되네. 6에서 2를 빼니까. 자, 그리고 y는 크다. 4로 나누면은 빼기 2분의 1인데 방향 안 바뀐다. 플러스로 나눴으니까 더하기 1. 자, 결국 요 두 개죠? 자, 요 두 개야. 자. 물론 이 형태로도 그림 그릴 수는 있어. 근데 그러면 불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리는 거야. 자,
그려보자. 여기 X하고요. 여기 Y. 자, 일단 요 놈부터 그릴게요. 빼기 5분의 1. 자, 빼기 5분의 1 한 요 정도 해줄까요? 빼기 5분의 1. 자, Y절 빼기 빼기 5분의 1. 기울기가 5분의 1이니까 다섯 칸에 한 칸 이런 꼴이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죠? 자, 이렇게. 자, 요게 지금 뭐냐? 이게 바로 Y 이퀄 5분의 1 X 빼기 5분의 1 직선식이 되는 거야. 근데 그거보다 어때? 작다 그랬지? 작다. 응? 이거보다 작다. 작다니까 아랫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아랫부분에 점을 찍어주는 거야. 경계선은 당연히 불포함이니까 이건 좀 이따 쓸게. 자, 아래쪽에다 점을 이렇게 딴따단딴딴딴따다단딴딴딴 찍었어. 자, 이번에는 요식기 보자. 이거는 플러스 1인데, 요 빼기 5분의 1이니까, 1은 한 이 정도 되겠죠? 크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플러스 1, 한 이 정도 해주고요. 이 식이 뭐야, 이게? 여기 X가 빠졌네. 여기 X가 있어야지 빼기 2분의 1만 있으면 안 되죠? 자, 그러면 이 식기는 빼기 2분의 1이니까, 자, 여기 두 칸 갔을 때 한 칸 가는 비율이거든. 한 요 정도 비율로 간다 생각하면, 여기서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네. 선 좀 더 그어줘야 되겠다, 이거, X축. 자, 그런데, 이거보다 크다 그랬지, 그지? Y는 크다 그랬으니까, 이 선 위에 있는 거죠, 그죠? 위에 있는 거. 아, 이 식은 파란색으로 찍어줄까?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그지? 따다다다다다다다. 자, 따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 해당되는 부분이 어디야, 그러면? 얘보단 작고, 그래서 요거 밑이고, 그죠? 밑이고. 작고, 이거 밑이고, 이거 위고.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이 부분 그죠? 이 부분. 자, 빗금을 한번 잘 쳐봅시다. 이 부분. 이 부분. 그 다음에 여기서 경계는 제외. 경계선은 다 빠져라 이거야. 그래서 바로 요 부분, 요 부분만 됩니다. 자, 요 부분은 요 파란 선보다는 밑에 있고요. 요 빨간 선보다는 위에 있죠? 겹치는 부분이 이 부분이 나오게 되겠네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4번으로 한 가보자. 자, 이것도 또 풀어봅시다. 6, 아, 6X래. 빼기 2Y 이렇게 하고 넘어가면 빼기 6X 더하기 10이죠? 그러면 2로, 빼기로 나누면 3이 되죠? 근데 부등호 바뀐다, 그지? 3X. 10을 빼기로 나누면 빼기 5가 되겠죠? 10 나누기 2는 5인데 빼기가 붙었으니까. 요렇게 지금 바꿔주고. 그 다음 요 밑에 놈은, 이거 원이네. 목도 갈라졌다, 이거. 자, X제곱하고 빼기 6X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Y제곱 빼기 2Y하고요. 빼기. 자, 여기서 요 조그맣게 3 쓴다, 여기다. 3 써놨어. 왜 3 썼냐면, X제곱 빼기 6X하고 이 3의 제곱을 해줘야 이 식기가 이제, 제곱꼴로 바뀌잖아. 자, 여기도 2 밑에 1 조그맣게 써줄게. 더하기 y제곱 빼기 y하고, 자, 1의 제곱. 1의 제곱인데 1만 쓸게, 그냥. 1의 제곱은 1이니까. 자, 그럼 왼쪽에 빼기 1이 있었는데, 여기 3의 제곱 9죠, 그죠? 9, 9가 있었고. 이 식기 더하기 1도 있잖아, 이렇게 써주고. 자, 그러면 요 앞에 거 요거, 요 식기는 뭐가 돼? x 빼기 3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이 식기는 뭐가 되나? y 빼기 1의 제곱 이렇게 되고요. 자, 빼기 1 더하기 1 없으니까 9. 9는 즉 3의 제곱이다. 즉, 반지름이 3이네. 야, 이건 뭐야, 이게? 중심이 3,1이고, 3, 1. 여기 빼기부터 있으면 빼기 털고 뒤에 있는 것만 하라 그랬어. 그래서 쉽게 생각하면 요 반대로 써주면 돼. 빼기 3이면 3, 빼기 1이면 1 써주면 돼. 반지름은 얼마라고? 3인 뭐가 된가? 원이 된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데요. 자, 일단 원부터 먼저 한번 그려볼까? 자, 원은 중심이 아, 둘, 셋. 하나, 여기가 중심이야, 3, 그지? 그 다음 반지름이 3이니까 여기 꽉 차서 그려줘야 되네? 오케이. 자, 그래서 꽉 차서 한번 그려봅시다. 아유, 이거 봐. 1이 여기, 여기로 가야지, 1. 여기가 중심이죠? 그럼 꽉 차게 그려보면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졌어요. 그런데, 작다 그랬잖아, 작다. 반지름보다 작으니까 요 안쪽에 있는 애들이 있죠. 안쪽에 있는 애들, 요 놈, 그죠? 반지름보다 작다는 그 안쪽에 있는 놈들입니다. 자, 이 부분이 되고요. 자, 그래서 요거 한 부분은 됐어. 그럼 요 위에 거는, 지금 요거죠? 3x 빼기 5인데, 자, 빼기 5가, 여기 아까 지금 1, 빼기 1이었으니까, 빼기 한 이 정도쯤 된다고 봐죠. 그죠? 빼기 한 이 정도쯤 됩시다.
빼기 이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 가까이 쓸게 y 콜 3x 빼기요. 그 다음에 요게 3이니까 한 칸에 요 한 칸 갖다 하면 한 세 칸 정도 가면 되죠. 그래서 1분의 3 하면 되니까 요런 정도 지나가니까 얘가 이렇게 지나가게 되겠네요. 이제 이런 식으로. 그죠? 자 그런데 요게 3x 빼기 5보다 작다 그랬으니까 밑에 부분을 얘기하죠. 이 밑에 부분이 되는 거죠. 밑에 부분이 이렇게. 자 그럼 겹치는 부분이 어디야? 그렇죠. 겹치는 부분이 바로 요 부분이죠. 그래서 답은 바로 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새까맣게 칠한 있지 바로 요 부분. 자, 요 부분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답이 되겠습니다. 요 부분. 그리고 여기 또 반드시 써야죠. 경계는 어떻게 하라고? 빼라, 제외하라. 요거 하나 이제 써주면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문제 5번 한번 봅시다. 자, 문제 5번 보니까. 자, 이게 0보다 크다 그랬잖아. 그지? 그러면 이게 지금 둘이 곱하기인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자. 이거 지금 시간이 25분이라 이거 넘어가면은 요거 설명이 좀 긴데, 일단 여기 끊고 좀 쉬었다가 5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